오늘의 표현은 일시적으로 무언가를 기억하거나 이해할 수 없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. 일시적인 기억 또는 이해력 저하를 경험할 때 사용됩니다. 예를 들어 그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또는 그 영화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할 때 It escapes me what his name is or the name of that movie escapes me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표현 It escapes me 의미 기억이 나질 않다 생각이 나질 않다 이 표현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누군가의 이름을 잊어버림 누군가를 만난 적이 있지만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I've met them before, but their name escapes me. 전에 만난 적이 있지만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요. 문제 해결 실패, 누군가 퍼즐, 수수께끼 또는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경우 The answer to that question escapes me.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기억이 안 나요. 개념 이해의 어려움, 누군가가 복잡한 생각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떤 것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을 때 I'm trying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time travel, but it escapes me. 시간 여행의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. 정보 망각, 누군가 질문을 받거나 특정 세부 사항을 기억하려고 시도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을 때 It escapes me why I agreed to do that. 내가 왜 그 일을 동의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. 유사 표현 It slips my mind. 알아야 할 것을 잊는 것을 묘사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누군가 프랑스의 수도가 어디냐고 물었을 경우에 그 답이 기억나지 않으면 It slips my mind what the capital of France is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It's on the tip of my tongue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지금은 그것을 기억할 수 없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배우의 이름은 알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 It's on the tip of my tongue but I can't remember the name of that actor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I can't quite remember. 는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기억할 수 없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아침을 먹은 건 알지만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 I can't quite remember what I had for breakfast.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